영국의 젊은 의사들이 엿새에 걸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사상 최장 기간인데요. 의료 공백으로 인한 보건 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영국 젊은 의사 수천 명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3일 오전 7시부터 9일 오전 7시까지 6일간으로 국가보건서비스 75년 역사상 최장 파업입니다. 의사들은 35%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8.8% 인상안에 3% 추가 인상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The government are determined to cut our pay year on year, and we've seen a 26% pay cut over the last 15 years. What are we supposed to do?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는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고 세금으로만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현재 영국 수련의들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15.5파운드로 최저임금인 10.42파운드보다 48% 많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가파르게 오른 물가를 고려하면 실질 임금은 더 낮고 코로나19 여파로 업무량은 크게 늘었습니다. We're tired. We don't feel supported. We're missing out on teaching and training. And what we want is to be able to be good future doctors, you know, who are capable of providing great care to patients. 수천 명의 의사가 최장 기간 파업에 돌입하면서 의료 공백도 우려됩니다. 응급실을 폐쇄한 병원이 있는가 하면 응급실 수용력이 한계에 달한 병원도 여러 곳입니다. 최근 겨울철을 맞아 독감과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병원의 업무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정부가 신뢰할 만한 임금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파업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임금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어 양측의 강대강 대치에 보건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